오늘 잠언서 11장 24절로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 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봉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오늘 말씀, 무엇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사느냐.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기 전에 우리를 조성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 중에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모든 것의 시작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모든 것의 창조의 시작인 것처럼 모든 것의 시작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행하시는 이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분도 예수님이다.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도 그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늘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할 때 죄인은 어떻게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 임의로 살았어요.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그때 내 마음대로 살았죠. 그게 바로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의로 산다? 생명 안에서 산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권 안에서 사는 주권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싫건 좋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그리고 그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자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뜻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뜻에 벗어나서 하는 건 죄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억울하실 수 있으시겠죠? 근데 억울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한 모든 복을 부어주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 때보다 훨씬 더 복된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면 내 생각이 당연히 없지요. 내 생각이 없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께 늘 묻게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 어찌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내 마음이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내가 초점을 맞추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의지와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은 자라면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아요.
내게 주어졌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건강도, 내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도, 또 내게 주어진 환경의 풍요로움도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또 각자에게 나름대로 다른 성품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달란트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이 주신 거죠. 또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영적인 기름부음의 은사까지 주어져요. 근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오늘 본문 첫 24절에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것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 말,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구제를 하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구제하여도 내가 가진 것을 막 흩어서 나누어주고 해도 부하게 되어지고, 또 그걸 안 주고 움켜들고 과도히 아껴도 궁핍하게 가난하게 된다는 거. 이 말을 내가 갖고 있는 건 무조건 다 나눠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서 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내게 유익이 없다고 하거든요. 구제를 다 하고 내가 있는 물질을 다 나눠주고 오늘 24절 말씀처럼 흩어져 구제하듯이 돈을 막 다 나눠줘요. 그래도 이게 여기서 말한 것처럼 부하게 되는 일이 아니라 유익이 없다라는 말을 해요. 혹 그렇게 해서 더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강령을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말씀하세요. 29절 시작에 뭘 말해요? 쉐마를 말하죠. 들어라 이스라엘아. 주님을 들어야 되는 거. 바로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은 바로 주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분이 이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틀어라. 그런데 무엇을 드느냐.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유일하신 하나님 통치자이신데 그분이 세우신 뜻에 따라서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첫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그 사랑,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기 때문에. 한 나라, 한 백성, 한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말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함께 공존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너만 잘 되고 나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돼. 그래서 이 사랑의 바탕이 되어진 상태에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이 말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누어 주라 말씀하시면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나 많으니까 너 가져. 이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라 그러면 주고 내가 아무리 많아도 주지 말라 하면 안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라 하면 주라 한 만큼. 왜냐하면 어떤 때는 그것이 주어서 독이 될 수도 있거든. 안 줘서 고통하는 것 같아도 그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면 주님이 주라고 안 하세요. 주님의 때에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잘 아시고 우리의 심령을 잘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유익이 있는지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게 하실 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내 의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하면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적인 사람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해야 하는 걸 지금 24절은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그래서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공급하게 하시는 대로 공급하게 하고 나누게 하시는 대로 나누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채워지는 부여가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아끼고 아껴서 나만 늘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서 내 생각도 마음도 움직여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의 중심, 주인은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그 주로 섬기는 마음, 그 뜻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써라 그러면 쓰고 아니다 그러면 아니고 그래서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게 없고 내 것이라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추구하는 것도 없게 되어지는 거죠.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기서 남에게 막 구제해주고 나누는 사람이 풍족한 부자가 될 것이다 해서 실제로 이거를 육적인 대로 그대로 해석해서 구제에 열심을 내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본 사람 중에 이렇게 구제한다고 자기 거 다 주고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온 사람도 보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망했어요. 그러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왜 하나님 믿는다고 착한 일 했는데 저렇게 망했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풍족하게 된다는 것의 중심 그 기본 그 안에 있는 핵심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구제를 좋아한다는 것은 다른 영혼을 돌아보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가 고통하고 있는 것을 나몰라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예화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을 구제하는 중에 제사장도 나오고 레위인도 나오고 사마리아인도 나옵니다. 그때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돌아본 사람이 누군가를 예화로 주신 거 무슨 의미를 주는 거예요? 형제를 돌아보는 자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또는 성막을 섬기는 자들이 형제를 돌아보지 않은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율법을 잘 지키고 서기관이 성경을 잘 알고 사두개인이 돈이 많아서 동전을 턱 떨어뜨리면서 구제를 하는 것 같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고 긍휼을 베풀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도 없음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즉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갖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형제를 돌아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즉 그 형제의 고통을 돌아보고 그 형제를 함께 일으켜서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도 윤택해진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은 어디 거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라 그랬죠. 생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요. 그 안에 함께 거하도록 온 모든 형제들과 함께 서로 돕고 함께 서로 연락하고 함께 서로 돌아보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것 중에 첫째는 그 영혼을 돌아보는 거예요. 영혼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주의 이끌림을 받도록 돕는 것.
그렇게 되게 하는데 육체 문제 때문에 고통하게 될 때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그를 위한 중보 기도죠.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 그래서 남을 윤택하게 한다는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유익을 위하는 자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하여서 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자기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거. 나의 모든 구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건 움켜서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의 유익을 돌아보라 그 말이죠. 32절과 33절 같이 봉독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은 물질이 풍족해서 물질을 나눠준 자가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지 아니하는 자의 행위인데 그것은 바울과 같이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기뻐하게끔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물질로 구제하는 일을 해도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구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구제가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지 이제 감이 오세요? 물질의 구제를 하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6절에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곡식. 구약에서는 그들에게 이것을 보이는 육체의 것으로 다 말하고 있는 거죠. 곡식은 밭에서 거둬들이는 거예요. 근데 밭에서 거둬들여서 이것이 내 것이라고 내 유익을 취하는 사람, 이 곡식이 영적으로는 무엇을 말해요?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곡식이죠.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썩어지고 죽어짐으로 우리에게 곡식으로 거둬들이게 한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어놓지 않고 나만 먹는다면 그러니까 잠언서 말씀을 육체에 초점을 맞춰주고 해석을 하면 아주 이상한 대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지만 영적인데 초점을 맞춰주고 해석을 하면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형제의 궁핍은 뭐예요? 기근과 가난에 비틀거리고 고통하는 궁핍, 분명히 아모서 8장 11절에 그것은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게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하거든요. 형제의 궁핍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자, 자기가 밭에서 곡식을 잘 얻었다고 나만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형제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돌아보지 않는 자라는 거죠. 영혼이 옆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돌아보지 않는 자다 그 말이에요. 양식을 파는 자에게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양식을 판 자가 누구예요? 요셉이 양식을 파는 자였어요. 그는 양식을 팔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예요. 그에게 먼저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가 많은 사람들이 절하는 존재, 높임을 받는 것을 꿈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건
형제들의 시기 질투에 의한 종으로 팔려가며 또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거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마음을 먹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 그리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말할 만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를 의지하고 오직 그에게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는 거죠. 주님은 이미 계획하신 뜻이 있고 그 뜻대로 요셉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그에게 이미 꿈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는 그 꿈을 믿은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처한 상황을 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냥 맡기고 기다렸어요. 드디어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날에 국무총리 같은 자리에 있게 되고 그는 양식을 파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무엇을 배우고 있어요? 말씀을 배우고 있잖아요. 양식을 나눌 자로 준비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양식을 팔 자는 진짜 제대로 양식을 팔 자는 어떤 자가 되어 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양식 참 양식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이거를 경험하고 알아간 사람이 아니면 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 이전에 내가 너무 잘못 배웠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양식을 팔 자는 그 양식이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를 아는 훈련이 먼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분은 이미 나를 양식을 팔 자로 세우시기로 준비했다라는 거. 여러분 안에 꿈이 있으면 그런 소망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미 그것은 계획된 거예요. 제가 은혜 받았을 때 처음에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주여 이 말씀을 나는 바로 깨닫고 바로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때는 복음 전도자를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늘 기도가 뭐냐, 말씀의 지혜와 지식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는 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옵소서. 난 이것만 구했어요. 다른 걸 구하지 않고 그것만 구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그 기도가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진 게 내가 가진 게 아니구나. 주님이 주셨구나. 제가 이렇게 양식을 여러분에게 지금 파는 자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신 그때 딱 뭘 보여주냐면 우리 집이 다 탔어요. 완전히 불이 났어요.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소유가 다 타고 나는 하나 딱 박스 하나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거밖에 내가 건진 게 없어. 근데 그 박스를 딱 열면은 보석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장소를 옮겨갔는데 보석 가게가 쫙 있는 어느 시장 마켓에 간 거예요. 그 보석들을 다 보면서 내 안에서 저거는 가짜 복음인데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데 제가 요만한 박스에 갖고 있는 그 보화, 이게 바로 뭐죠? 질그릇에 보화를 가진 거죠. 이것밖에 내가 가진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꿈에서 나는 이거를 팔아서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무것도 없고 이걸 팔아야만 먹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이라고 갖고 있는 많은 보석들이 진열돼 있지만 그게 다 가짜라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나라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그 꿈으로. 결국은 내 인생이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이 이 양식을 파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양식을 파는 자가 되어지도록 훈련받는 동안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양식을 파는 자가 되어지니까 공급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비행기 값을 만들어주시고 선교를 나갈
것들이 갈 때가 되면 준비가 되고 공부를 해야 되면 공부할 것이 준비가 되어지고 주님이 하나하나 다 준비를 시키셔서 내가 그것을 준비하려고 애쓴 적이 없더라 이 말이죠. 창세기 42장 6절에 보면은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라. 그때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머리를 구부렸어요. 엎드려 절하더라. 그 꿈이 이루어진 거죠. 형제들이 와서 다 절하니까. 근데 이때 형제들은 와서 양식을 요셉으로부터 먹게 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창세기 47장 18절과 19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죽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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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다가 남은 거라곤 토지뿐이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도 내어놓더라. 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검은 말이 나올 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더라 하는 날이 옵니다. 그 검은 말 시대에 그와 같이 양식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파는 거예요. 뭘 팔아요? 자기 영혼을 파는 거예요. 다시 바로의 종이 되는 것처럼 세상 종으로 팔려간다는 거예요. 전부 육체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사람은 해치지 말라. 주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일하는 양식이 뭐겠어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죠? 추수할 때가 되었다. 밭에 휘어진 곡식을 보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밭에서 양식을 거둬들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또 그 영혼을 그 양식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복음을 온전히 내 것이 되게 먹고 그것이 곧 거둬들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양식을 나누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에게, 누구에게? 굶주린 영혼에게, 옆에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어서 그들이 육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자기 영혼들을 팔아서 세상에 종이 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건져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엘리사가 양식이 떨어져서 아들을 종으로 팔려가게 된 그 상태에 엘리사가 와서 기름을 주고 그로 인해서 아들을 팔지 않게 할 때 그릇을 옆에서 다 빌려오게 합니다. 그 그릇마다 기름이 부어져요. 즉 옆에 있는 영혼들의 것이 이 집안에 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영혼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오면 거기에 생명이 기름이 예수님이 부어주셔서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27절에 선을 구하는 거예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니라. 우리가 찾는 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찾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 것을 찾아서 악을 더듬어서 찾아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얻을까? 종교가 왜 생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종교가 생겼다 그랬어요. 더듬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까? 더듬는다는 거예요. 근데 뭘 더듬느냐?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찾아서 더듬지만 그건 악을 더듬어 찾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찾아서 불교를 섬기고, 그렇게 찾아서 다른 종교를 하고, 그렇게 찾아서 뭔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은 악이 임하는, 죄밖에 나는 것이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구하시는 건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 하나님이 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주님을 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내가 그분의 그 공의 안에서, 그 십자가의 공의 안에서 살고 행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긍휼한 마음이 있고 그 긍휼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돌아보는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선을 찾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선을 찾는 사람인 겁니다. 아멘.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형제 자매가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더듬어서 찾고자 하지만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영혼 구원은 전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 나에게 힘들게 어렵게 밭을 기경시키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땀을 흘리면서 긴 세월을 뭔가를 하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나에게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 과정 속에서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뭘 알으세요? 내 죄됨을 알게 되어져요. 만약에 말씀을 아는데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지식으로 받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깨달아 알수록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다른 영혼을 돌아보는 마음이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라. 악을 더듬어서 그 자기 재물을 찾아서 그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뭔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무엇인가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패망을 한다 이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생명나무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지니까 그 잎사귀가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풍성해지고 번성하니까 어떻게 된다래요? 그 잎사귀가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치료하는 재료가 된다. 나에게서 나타난 잎사귀들, 그렇죠? 여러분 삶에서 나타난 잎사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 보여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생명이 풍성해지면 빛이 바래지고 그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들이 잎사귀로 다 나타날 때 이 잎사귀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수치가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은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길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부자를 향해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이것이 네게 유익하냐. 그 부자가, 야 이제 내가 차고 넘치게 준비됐으니까 먹고 쉬자 놀자. 하지만 그 영혼이 그날 밤 취하면 그는 영원한 패망이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 청년 예수님께 나왔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율법을 잘 지켰던 청년이에요. 그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가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놓아주면 그리고 나를 따르면 내게 하늘로부터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부요함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재물로 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29절 말씀,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여기서 자기 집이 뭐겠어요? 나의 집, 내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거하는 집, 이것이 어디예요? 육체의 집입니까? 아니면 하늘나라 집입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집이 내 집이지만 내가 이 땅에 있으면 내가 사는 육체의 집이 내 집이 돼요.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내 집을 해롭게 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얻은 소득은 바람과 같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미련한 자는 결국은 육체를 따라 열심을 내니까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 미련한 자는 육체의 것을 따라서 열심히 뭔가 율법의 행위는 할지 모르고 육체의 것을 유익을 위해서는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패망하는 자다 이거예요. 30절이 결론 같은 말씀이에요. 은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 생명나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이 열매를 맺는 건 다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니 다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받은다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먹고 계속 자라나는 자요. 그래서 생명의 열매가 나에게서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죠. 계시록 2장 7절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생명나무가 되어지면 생명나무 열매를 생명의 그것을 내가 먹고 말씀을 먹고 계속 생명이 나타나는 자로 산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만 의지하면서 이와 같이 곡식을 파는 자가 되어진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을 얻는다 그 말이죠. 영혼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한 사람들은 그 영혼이 전부 뭐가 돼요? 자기의 재산이 되어져요. 내가 누리게 되어지는 분복이 되어져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혼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웁니다. 이런 사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어진 사람이 생명나무인 거예요. 31절 말씀,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의인도 이 세상에서 봉을 받다니. 아니 왜 의인이 봉을 받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에스겔서 3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압니다. 13절로부터 하시는 말씀이에요.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의로운 행위를 잘
해서 의인이라고 인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혹 죄를 지으면 그 이전에 행했던 의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데요. 왜? 죄 하나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율법을 모두 지키다가 한 개만 거스려도 그 한 개 거스린 것 때문에 그에게 심판이 오는 것 같은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어도 한 가지 죄를 범하면 그냥 다 물거품이 되어져요. 아니 그러면 구원받을 자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회개라는 은혜를 주신 거죠. 회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거예요. 어떤 행위가 의로운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 항상 되어져 있는 사람은 육체가 연약한지라 순간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춘 사람은 바로 회개해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의 보응은 당연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의인이었어도 하지만 아무리 죄인이었어도 그 말이 에스겔 33장 19절에 악인이 돌이켜서 그 악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가 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해요. 이 땅에서 육체의 죄를 지으냐 안 지으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돼서 그분에게 늘 초점이 맞춰서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고 내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행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늘 예수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초점이 되어져야 돼. 의인으로서 행위를 살아가다가도 넘어져면 또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고 내가 이제까지 죄를 많이 진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구원이 있고 이 십자가에 구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온 인류를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고자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십자가로 나와서 그 십자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말씀을 먹고 그 양식으로 풍족해진 자는 그것을 또한 다른 영혼을 구제할 수 있는 일에 베푸는 일에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의 육체의 것도 풍족하게 주시고 또 그 안에서 타락의 마음이 있으니 옆에 형제들을 안 나눌 수가 없게끔 그 사랑의 역사를 하시고 그러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 남의 것을 탐내고 남의 것을 취하지 않는 거죠. 남의 것을 취하는 걸 도둑이라고 말하고 남의 여자를 탐내는 것 간음이라고 말하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남의 것이라는 건 같은 형제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땅의 것, 같은 백성의 것. 그래서 각각의 소유를 주었어요. 이거는 네 땅, 이거는 네 땅. 열두 지파에 각각 나눠졌어요.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나오죠. 각각에게 은사를 주고 각각에게 직분을 주었어요. 각각 자기에게 준 직분대로 자기에게 준 분량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내 것에 열심을 내다보면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 교통하여서 서로 돌아보면서 그렇게 세워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에 초점을 맞춰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거와 다 연결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얼만큼 부요로워질 수 있느냐 또 그 풍족함이 더 풍족해지고 더 은혜가 넘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 땅의 부요가 무엇이겠어요? 물질을 아무리 가졌어도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육체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영혼과 몸이 부요하면 다 부요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구역해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된다? 예수님께. 오직 예수님만 주로 섬기는 마음의 중심.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 우리 모두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받으신 감동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흩어져 구제하여도 풍족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움켜쥐어도 가난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육체의 것을 말함이 아니라 영적인 예수님의 것을 우리 안에 부요하게 채우고 그것을 또 나누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진실로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나 내 식구, 내 가정, 내 자식 이것만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집에 권석이 되었고 한 식구가 되었음을 압니다. 아버지 이것을 안다 할 뿐 우리가 주의 영혼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더 풍요함을 부어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누라 하실 때 흩어져 구대하는 자 그래서 더 부요함이 넘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면 나눌수록 부으면 부을수록 더 채우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누니 주님이 더 주시고 또 나누니 더 주시고 나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 더 채워주시는 것을 이 부족한 종 경험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욱더 부요함을 주시고 더욱더 풍족함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이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 알면서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말씀을 알아갑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고 또 얼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얻은 은혜가 큰지를 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아갑니다.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부요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요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자들 하나님만에서 생명나무가 되어지는 자들이 되게 하셔 주시고 또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자요 생명나무가 되어졌고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맛본 자가 되어져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기게 하시고 더욱더 풍요하고 부요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더 부요한 자 더욱더 많은 영혼을 얻는 자가 되어지고 생명나무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구원의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눠주면 없어지는 것 같으나 나눠주니 더 채워지더이다. 아버지 나눌 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았는데 아버지 나누고 나니 더 큰 것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누고 나눌수록 더 부여해지고 더 부여해지고 부으면 부을수록 더 채워지고 채워지는 것을 경험케 하심으로 엘리냐나 엘리사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육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믿음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풀어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의인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악을 더듬어 찾는 자들 가운데서 분리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내어드리오니 채우시고 부으시고 가득하게 부여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단 한 분 그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